계속 나와, 계속 나와. 아, 이런 거였구나.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오늘은 발더스 게이트 속에 샤먼이라는 직업을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떤 직업인지 해보죠. 오, 오크 되네, 샤먼. 이렇게 샤먼이라는 직업이 있는데. 아,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영상을 켜기 전에 나무 위키를 한번 살펴봤는데, 나무 위키를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엄청나게 길게 써있죠? 일단 뭐 하다 보면은 알게 될 테니까. 밀고 들어가죠. 중립악. 능력치. 82 정도로 하죠. 깔끔하게. 이름. 이름은 쭈랄. 쭈랄. 첫 번째 캐릭터 쭈랄 완성. 두 번째는 전사가 하나 있어야겠죠. 버서커. 혼돈악. 아, 80이면 적당하다. 딱 누르자마자 나오네요. 좋아요. 기술은 도끼창 쓰죠. 도끼창이랑 양손 무기. 이름은 세로시. 완성. 두 번째 캐릭터. 세 번째 캐릭터. 허허. 동력술사가 맞겠지? 이름. 짜비나. 좋아, 세 번째 완성. 네 번째. 파이터. 아, 뭘로 하지? 장검 두 개로 갈까? 쌍수였나? 아, 쌍수 하나 더 찍고 싶은데, 잠금 하나 뺄까? 이름은 어니언 링. 어니언 린. 어니언 린. 아, 다섯 번째 직업. 종족. 엘프로 해야지. 엘후. 직업 드루이드. 드루이드가 안 되나? 아, 잠깐만요. 하프로 해야 되나? 아, 여기 다 하프만 되는구나, 드루이드는. 드루이드. 순수 엘프는 드루이드가 안 되는군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드루이드로 하죠. 이름은 노루 남작. 마지막은 얘로 하죠. 엘프, 엘후. 엘후, 레인저, 아처. 이름은 달부인. 아, 이렇게 빠르게 완성했습니다. 순식간에 여섯 마리의 캐릭터가 나타났네요. 오늘의 주인공 쭈라리 샤먼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겁니다. 아, 이제 시작인가? 15,000원 받았으니까 아이템부터 맞춰야겠네요. 도끼창 플러스 3 하나. 장검 1두 개밖에 못 써. 1두 개도 못 써. 자, 이렇게 사 해주고. 이러면은 이제 물리딜러 셋은 맞춰졌죠. 다른 애들은 그냥 있는 주문 쓰라 그러고. 방어구를 맞추려는데 방어구도 또 겁나 비싸단 말이죠. 전사가 캐리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얄짤 없어. 너는 뭐 입을 수 있니? 뚝배기죠, 뚝배기. 아싸, 이런. 낄수 있고. 낄수 있고. 못 끼고.
깰 수 있고, 깰 수 있고, 깰 수 있고, 좋아요. 아, 내 첫 상대는 저건가? 아, 너무 없어 보이는구만. 어디 좀 자세한 정보 좀 볼까요? 오크 사제, 오크 궁수 셋. 우리 선봉 타자 쭈랄 갑니다. 쭈랄 이거 뭐예요? 샤먼의 춤. 쭈랄 샤먼 전용 기술 있나요? 특수 능력이 없네. 제가 알기로도 샤먼 전용 기술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없습니다. 이건 뭘까? 영혼의 불꽃. 아 이거 그거다. 샤먼 전용 기술. 최대 오 10면체 구사히 4번만큼 야오피엘 입힌다. 누구 뭐 정령 그런 애들한테 강하다고 합니다. 레벨 몇이니? 레벨이 샤먼이 11이고 와 다 10대네요. 어 그러면은 거의 맥댐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한번 던져보자. 와 이거 6번 쓸 수 있어. 사제 먼저 저격. 전사님은 바로 경로에서 달려가 주시고요. 파이턴 그냥 달려가 주시고요. 법사님은 법사님 뭐 해야 될까요? 아 가속을 걸어야 되는구나. 가속을 먼저 걸어. 우리 취소. 취소. 너는 축복을 걸어줘. 일단 걸어주고. 너는 뭐 할 거 없니? 이거 뭘까요? 지정사격 됐어. 좋아 좋아. 자 2번 전사 4번 전사 어니언딩과 세로시 먼저 가줍니다. 그리고 우리 쭈랄 우리의 주인공 쭈랄은 바로 영혼불꽃. 우리의 법사는 바로 번개 화살. 우리의 노르남작은 너 할 거 없는데? 노르남작 뭐 할래? 노르남작 벌레 때 소환해. 벌레 때 소환하고 궁수는 그냥 활질. 좋아요. 어! 아 놀랍게도 번개화살 한 대도 안 맞추고 허공을 가릅니다. 그리고 전사들 돌진하지 않는 클라스. 빨리 가 싸우세요. 님프 소환. 전사고 빠지고. 어 님프 나왔습니다. 님프 능력 다양한데 뭐 자동으로 싸우시고요. 아 잘 싸웁니다. 오크 일반 오크 병사로는 상대도 안 되는 부분. 어 레벨업. 11,000원 어디다 줘야 되지? 역시 얘 검은 맞춰주는 게 낫겠죠? 또 검 하나 사면 끝이야. 대단해. 대단합니다. 바로 다음 전투. 어 새로운 투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welcome you. This challenger is entirely homegrown. There's not a craven orc in the bunch. What in Farron are you babbling about? 아 투기장 MC 공격하고 있습니다. Make an example out of these fools. A gruesome one. As you wish. 아 MC를 노리다 화형 당했고요. 덕분에 Now off with you. 정정당당하게 4대6 싸움 하겠네요. 어 4대6인 줄 알았으나 미노타우로스를 꼈습니다. 미노타우로스 둘 껴서 6대6 싸움. 더럽죠? 님프 소환. 샤먼은 님프 소환. 아 나 노르남작은 불의 정령 소환. 어우 노르남작 바로 하나 더 소환해줍니다. 곤충 소환. 어, 쭈랄 쭈랄 우리 오늘의 주인공인데 하는게 너무 없어요. 어떻게 된 부분이죠? 우리의 쭈랄 여기 있습니다.
영혼 불꽃 발사. 와, 임팩트 너무 소름 돋게도 허접해요. 와, 쭈랄 도망가세요. 할 것 같은 얘가. 이거 빠져보세요. 고적을 때릴 걸. 아, 바로 투명화 쓰는 클라스. 이리 와봐. 지금 놀랍게도 제가 한눈판 사이 쭈랄이 죽었습니다. 한 것도 없이. 아, 그냥 다구리 칩니다. 마법이고 뭐고 없어요. 승리! 잘했어. 레벨업이나 하자. 아, 쭈랄이 꾸준히 세지고 있습니다. 레벨업도 했고. 쭈랄이 곰소한 배우입니다. 7레벨 주문. 아, 불정력은 6레벨 주문인데 대지정력은 7레벨 주문이네요? 아, 우리 쭈랄 민심을 잃었어요. 주고 싶은 능력이 없습니다. 아, 쭈랄 대지정령 주겠습니다. 다음 상대는 악어 6마리. 혼내줘! 마구 때려. 6명이서 그냥. 6명이서 패. 근데 이름 뭔가요, 근데? 도마뱀 인간이네? 아홉사 뒤로 살짝 빼줍니다. 그래서 감속 걸어줍니다. 치사하게. 자신들은 가속, 상대는 감속. 아, 너무 달달하죠? 바로 다굴. 우리의 쭈랄 뒤로 빠져주시고요. 아, 박수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투명화 해제해줘. 남장님 투명화 해제해줘. 분명 숨은 놈이 있을 것이야. 그렇지, 눈을 떴는데? 어디 갔죠? 이게 어찌 된 영문입니까? 이긴 거예요? 왜요? 우기는 우리의 쭈랄한테 이번에 쭈랄의 기회가 왔습니다. 쭈랄 장비 주세요. 쭈랄을 위해 플러스 3짜리 창을 사줍니다. 쭈랄 쭈랄. 아, 운보 헐크인가요? 굉장히 성가신 녀석들 나왔습니다. 어, 상태 이상 막 걸고 있지만 신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마법 주문 준비해줍니다.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지릅니다. 맞추던 못 맞추던 일단 지르고 봅니다. 영혼 불꽃. 영혼 불꽃 아니야, 이거 뭐야. 여기다. 영혼 불꽃 또 질러봅니다. 바닥에서 지릅니다, 그냥 막. 죽으면 운명이에요. 집단 치료하고 싶지만, 곤충 때를 소환하는. 빨리. 와, 대지정령 멋있어요. 불의 정령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대지정령이죠. 야, 신명나게 싸우고 싶네. 그거 고세를 못 참고 우리 어니언링 바로 양파링 돼버렸죠. 오, 도망가. 야, 끝. 아, 강적이에요. Before we begin, amazing. 강적 드로우들입니다. 어우. 아, 드로우. 강적 드로우들이에요. 아, 위험한데요. 쭈랄 언제나 하던 거 합니다. 언제나 하던 대지정령 소환. 우리 법사는 당연하게 천연덕스럽게 가속 걸어주고요. 이거 말고 할 거 없죠? 달부인 앞으로 당겨주고요. 또 곰소한, 너란다. 남장님 곰소한 은근 센 거 같거든요. 지금 겪어보니까. 곰소한으로 가겠습니다. 남장님 아래에다 곰 설치해주고요. 어니 형님 무기 다 어디 갔죠? 무기 두고 왔나요, 저? 어니 형님, 맨주먹으로 2만원어치 무기를 바닥에 두고 왔나 봅니다. 아, 죽은 다음 제가 회수를 해줬어야 되는데. 회수를 안 해줬어요. 우리의 주인공 세로씨가 가야죠. 아, 세로씨 열일합니다.
아, 나만 맞은 더러운 기분. 보내줘. 마구 찔러, 마구. 그렇지. 겁나 잘 찔러. 자, 정찰병은 전부 네 손으로 잡는 거야. 그렇지. 겁나 잘 찔러. 이 게임의 진주인공 세롯이 미친듯이 잘 싸우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비열하게 짝이 없기 불정령 또 소환해주고요. 건너편에다가 님프 소환해줍니다. 아! 괜찮은거지? 이 마법의 검 저거 하나를 못 잡아서 지금 이 난리를 지고 있다는 게 너무 역겨운데 어떡하죠? 빨리빨리! 어차피 칼은 시간 지나면 사라질 거야! 혼내줘! 그렇지! 가는 길 치사하게 거미까지 토하면서 가는 클라스. 대지정령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어어 사라졌다! 좋아요. 서사시 같은 승리! 아, 마법검 제거 못했는데? 시간 지나 사라졌는데? 서사시 같은 승리라고 띄워주는 모습 정말 역겹습니다. 레벨업. 어! 하이어빌리티 나왔다! 아 너무 좋아요. 에너지 칼날 엄청난 사기 기술이죠. 정령 소환. 드루이드 하이어빌리티인가요? 이거는 이제 성직자 에테르 징벌. 어 이거 샤먼 전용인가 보다. 샤먼이 호출한 유령의 형상이 전장을 휩쓸어 샤먼의 적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 좋습니다. 뭔 소린진 모르겠지만 좋아보여요. 영혼의 형상. 영혼의 가오 형상의 상위 버전인 것 같죠? 어 죽는 거를 보호해준다네요. 아 이거는 너무 땡긴다. 저는 아 근데 이거 봐야 되나 한번? 이거 한번 가죠. 에테르 징벌 갑니다. 다음 상대는 아 흡혈귀 상급 원데드가 나왔습니다. 어 제가 기억하기로 이 쭈라레 기술이 특정 계통한테 쐈던 걸로 아는데 그거 혹시 언데드 포함되시나요? 쭈랄? 쭈랄님 기술 어딨어요? 하시면 또 없어요. 아 언데드 두 배입니다. 아 언데드는 무려 최대 80 데미지까지 어마무시한 데미지. 법사 정도면은 한방 컷이 나는 데미지가 최대로 뜰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 하이어빌리티가 풀린 시점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빨라요. 벌써 뭔가 던졌습니다. 똥 던지기 시작했어요. 뭐죠 저거? 터져야 되나요? 내려가세. 아 쭈랄 바로 배신 때립니다. 똥 맞고 바로 배신 때려요. 인성 쓰레기죠. 벌써 밑바닥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바로 도망가주고요. 아 내가 멈춘 게 아니라 가우리가 멈췄습니다. 시간 정지로. 아 가우리 시간 멈추고 곰을 때리고 있어요.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아! 너무 무섭다 이거 어떡하지? 어니언님까지 당했어? 와... 아이고 벤시 맞고 갔습니다. 졌네요. 그쵸? 저장 어디다 했지? 아, 달부인 전이 상실. 놀랍게도 주인공 쭈라레 배신으로 이렇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무척 대담하게 경로를 쓴 세롯이가 달려갑니다. 그렇지, 세스. 세롯이 덕분에 시간 정지하고. 뻔 시간을 보내진 않네요. 바로 집에 때리네요. 아! 바로 쭈랄! 쭈랄! 바로 배신! 와 소름. 아 그래도 스킬은 쓰고 갔습니다. 양심은 있었는지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 스킬은 쓰고 이동하는 모습. 분명 무언가 노리고 있으니 달부인 노렸으면 좋겠어. 달부인한테 걸어. 달부인 믿어. 그렇지 달부인 역시 달부인이었죠. 달부인 빼줘서. 아 좋아 보냈어. 어 이겼다. 아 이거 세롯이 뺏긴 것 때문에 안 된 거였네.
괜찮겠죠, 뭐. 아, 또 역겨운 녀석들 나왔습니다. 너가 투명화 감지. 어, 신나게 싸웁니다. 어, 미쳤어요. 하나 찢었어요. 누구죠? 이 에이스 누군가요? 아, 역시 세로시. 두말하면 잔소리. 런! 그렇지. 어, 너무 예쁘게 잘 싸우고 있어요. 뭐죠? 녹여 내립니다. 그냥 패.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패. 그냥 패. 광역기로 지금 신나게 패고, 그 광역기 속에 들어가서 같이 패는. 호전적인 모습. 광역기 속에 들어가서 같이 패던 죽어서 나도. 다 죽은 거 아니? 어, 그쵸? 어, 너무 싫어요. 야, 억지 진영. 바로 가운데서부터 시작하고, 가운데 시작하는 대신 나를 끝으로 밀어넣는다면서 벽에 붙여놓는 클라스. 너무 싫죠? 너무 역겹죠? 1인! 바로 찢어. 어, 바로 찢지 못했네요. 물량 먹었죠? 하나씩 맡아 잡아, 몰라. 전기를 익혀주겠습니다. 잡아보세요, 알아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 너무 싫어요. 3대 정령에 가운데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진영 뒤를 밀어주지도 않았어요. 전에는 밀어주기라도 했으면서. 정말 역겨운 모습. 어? 죽었냐? 방금 그 감총 뭐야? 아, 잡았다. 이렇게 쉬운 걸. 와,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그렇지, 너무 세고. 잠깐만, 얘 누구야? 뭐야, 얘는. 우리 애인 줄 알았잖아, 장비 보고. 끊어줘! 그렇지, 한 방에 저 데미지. 데미지 몇이니? 왜 이렇게 세니? 아유, 겁나 세죠? 다 죽여? 혼자 다 죽이는데? 너 뭐야? 쥬랄! 배신 좀 그만해! 배신이 너의 직업이야? 야, 뭐하니? 왜 노니? 싸워야지. 네, 다 죽여. 너라면 할수 있어. 너라면 혼자서 다 죽일 수 있어. 너라면 해낼 수 있어. 여유야. 아, 나, 너 누구야? 누구야, 너? 너 누구니? 남작? 남작 언제 또 상세상 걸려가지고 처먹고 있었냐? 너라면 혼자서 다될수 있어. 그렇지! 뭐야, 또 어딨어? 누구야? 쭈라리지, 또? 아, 뻔하지, 뭐. 뭐 숨어있는 애 있어? 아, 제가 쭈라리 변해가지고 안 끝나나 보다. 쭈라리 죽여버릴까? 쭈라리! 너 때문에 게임이 안 끝나잖아! 쭈라리! 죽고 싶어, 쭈라리? 이씨. 쭈라리의 최후. 아,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샤먼 살펴봤죠. 레벨업 쭉쭉했고요. 하이어빌리티도 많이 본 데다가, The dashing duelist. Your banal beratements and barbaric bluster are of no consequence to a cultivated consciousness. 아, 돈을 너무 많이 썼더니 75,000 골드가 있네요. 법사 마법을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했거든요. 법사 6, 7, 8레벨 마법이 없습니다. 마법도 안 배우고 장비도 대충 입혔는데. 장비도 없고 마법도 없는데 강력한 마법사. 그리고 버서커. 역시 단일 최강 직업 버서커 짱 세고요.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샤먼을 얘기해야죠. 오늘의 샤먼.
샤먼도 장비 이거는 죽어서 버려진 거죠. 샤먼의 능력은 죽음 방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굳이 뭐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쓰였던 거는 영혼의 불꽃이 많이 쓰였습니다. 정령에도 2배, 언데드도 2배 해서 총 80까지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강력하네요. 샤먼이란 직업, 괜찮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샤먼이 능력이 뭐또 맞아요, 따로 없나요? 맞습니다. 샤먼의 춤이 있는데 나무 위키를 보고 좀 공부하고 와야겠다. 뭐야, 뭐야, 뭐야! 아, 춤추면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내가 움직이면 사라지네. 아, 이런 거구나. 이걸 이제 알았네. 아, 춤을 추고 기다리면, 아, 영혼이 이렇게 나오네요. 아, 얘가 싸워주나 봅니다. 컨트롤은 따로 안 됩니다. 어,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아, 이런 거였구나. 어,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이것도 모르고, 한 번도 안 썼는데. 놀고 있을 때 쓰게 해줄 걸.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아, 이런 식, 한 번에 풀리겠지, 움직이면? 아, 이런 식입니다. 샤먼의 춤 보기 전까지는 그냥 드루이드 느낌이 강했습니다. 뭐, 샤먼만의 기술들도 있었는데, 드루이드 느낌도 났었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체력도 꽤 높습니다. 110 몇이죠? 뭐, 사지랑 비슷하긴 한데.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뿅!